여러분들, 이 독사는 세살못이에요. 생명은 불독사를 내죠. 야, 진짜. 저 가운데 부분 보세요. 희한하네. 저 꼬리처럼 위장 무늬가 가운데 원래 잘 발달되어 있는데, 얘는 목이랑 꼬리는 잘 발달되어 있는데, 동그란. 가운데가 희한하네. 아무튼, 여러분들, 이 독사도 성질이 있어요. 일반 살모사 기준종보다는 성질이 있죠. 이 독사에 물리게 되면은, 용혈독인데요. 적혈구가 파괴되면. 그래서 이제 피가 나온 데서 또 출혈독이라고 그러죠. 이 뱀에 물린 사례가 있는데, 홍천에서 어떤 아줌마가 저런 비탄에서 쫙 넘어지면서, 미끄러지면서 손을 딱 짚었는데 하필 쟤를 만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병원 바로 응급실에 갔죠. 그러면 같이 설무사한테 안 물린 게 다행이었죠. 그 문헌에 보면은 일반 설무사랑 이 세 설무사의 물림에는 동맥을 물리지 않는 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물렸다 그러면 태연하게 바로 8시간 안에 병원에 가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옛날 뱀에 가면 책자를 좀 읽어본 것 같아요. 물론 동맥에 물리면 이 뱀에 물려도 죽을 수가 있죠. 바로 비교적 사람이 나타나면 잘 도망가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. 그래도 이제 비 맞고 나서 못 말리고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다가와도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. 역시 산에 다니시면서 넘어지면서 손 짚을 때 이 독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. 세살무사 잘 아시는 분들, 진짜 저 가운데 위장 무늬가 발달이 안 됐죠? 희한하네.